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박성만 도의회 의장에 이어 오늘은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을 모시고 행정통합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서 행정통합이 급발진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셨습니까?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가 30여 년이 넘었고 또 대구 경북이 분리된 지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 가미를 위해서 가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고 또 혁신도시를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신흥이라도 했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은 분리된 대구 경북을 다시 통합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중차대한 일을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3개월 만에 그냥 다 결정해버리는 이 주민은 어디 가고 없고 지역의회도 어디 가고 없고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두시 도지사께서 모두 결정해버리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청사진 자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 위치도 그렇고 시군의 자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메가시티가 되면 될수록 시군의 자치권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 인구 비중으로 본다면 인구 중심으로 지방자치도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의 경우를 보면 인구 850만,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절반 이하 4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데 거기는 26개 주가 있습니다. 면적은 안동시 면적 정도에서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덩치만 크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시군 지방자치가 강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지역구이신 예천을 비롯해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이 통합 반대 여론이 상당히 거센데요. 북부권 민심이 설득되리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득이 힘들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늦 의원들 모두가 주민 동의 없이 또는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절대 반대할 것이고 또 지난 8년 전에 경상북도 청사가 북부지역으로 왔는데 천년의 숲, 뭐 천년 도시, 500년 도시 하면서 아니 불과 10년, 8년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누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누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통합을 한다? 결국에는 뭐 균형 발전은커녕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 되면 대구로 다 빠져나가고 그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사례가 지금 전무한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사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세 도시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라면 지금 14년이 지났는데 아마 각 자치단체로 예산을 3개 시를 합치면 지금 현재 예산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또 지역 간의 주민 간의 갈등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합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2, 3년 안에 다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통합되는 시가 훨씬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예를 보면 통합이 그렇게 쉽지 않다. 또 빠른 시간에 통합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기욱 경북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